안녕하세요. 저는 방탄소년단 완전 아미입니다. 이거 나의 처음 한국어 브로그. 지금 이거 브로그 2주에 한 번 한국어 블로그 있을 거예요. 저는 한국어 5년 공부했어요. 하지만 아직 잘못했어요. 한국인 친구 있어요.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나의 친구. 그래서 요즘에 한국어 안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연습하고 싶어요. 지금 공부할 거예요. 이거 저는 words. 낮말 공부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연습할 거예요. 말해요. 모든 비디오 한국어 말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네. 어디 있어요? 나이 있어. 지금 저는 덕트민 크리엔 랑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거 책 샀어요. 하지만 저는 안 읽어요. 하지만 안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읽어요. 그리고 이거 주 낱말 영화관에 영화 배우 하고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집. 저는 몰라요 이거 낱말. 하지만 Talk to me Korean memorize after 했어요. 이거 낱말 있었어요. 몰라요. 그리고 주인공. 그래서 6 낱말. 요즘에 영화 안 봤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영화관 안 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영화 안 봤어요. 하지만 오늘은 엠마 영화 저는 보고 싶어요. 엠마 알아요? 이거 제인 오스틴 책 엠마 있어요. 저는 다음 올 저는 읽었어요. 자, 저는 지금 공부 이거 책 시작할 거예요. 이 장 영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읽을 거예요. 저는 한국어 읽다 잘못해요. 너무 slow. 그래서 시작! 영화 부산행을 봤어요. 이 영화는 예언 상호 참독이 좀비 영화예요. 이 영화는 예언 상호. 왜 예언 상호 몰라요? 처음으로 만든 영화예요. 이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는 항상 애니메이션 만들어서 그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 이번에 새로운 영화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저는 원래 좀비 영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 영화는 정말 재밌었어요. Busanhaeng. Train to Busan? Okay, let me try to figure out what this says. Oh, 감독, movie director. Okay. Oh, I'm supposed to answer these questions. Okay. 영화 부산행을 봤어요? Am I supposed to talk about myself? Or... 저는 이거 영화 봤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요. 하지만 부산행 안 봤어요. 하지만 보고 싶어요. 이 영화는 연상호 감독 좀비? What is 좀비? 영화래요. Oh my god! Zombie! Zombie is zombie. Oh my god. I was like, what? This word is all over it and I don't know what it means. Oh, 진짜. 이 영화는 Yeon Sang-ho. Oh, that's the director. 감독이 처음으로 만든 실사 영화예요. What is 실사? Live action. Okay, so this is his first live movie. Oh, okay, so they're saying like, oh, I went to see Train to Busan. It was this director's first live action movie, but he's made animated ones before, I guess is what they're talking about, right? Okay. Now I understand. I was like, oh, we learned some more new words today. 이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는 항상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오, 저는 원래 좀비 영화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Doesn't like zombie movies. 원래, what is 원래? Why don't you pronounce the N? 그런데 이 영화는 정말 재밌었어요. 저는 나도 좀비 영화 보통 안 좋아요. 하지만 이거 좀비 영화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말 더 잘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어 비디오 2주에 한 번 있을 거야. 그래서 기다려주세요. 이거 좋았어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